안녕하세요, 요가한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벽을 활용한 깊은 하체 스트레칭입니다. 하체를 깊게 늘릴 거예요. 허벅지와 장 요근에 초점을 맞추어 시퀀스를 만들었어요. 오늘은 준비물 있습니다. 담요와 블럭 두 개예요. 저는 무릎이 민감한 편이라 바닥에 닿은 무릎이 아프지 않게 하려고 매트도 두 개를 깔았어요. 자, 이제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잠시 호흡합니다. 오늘 수련도 안전하게, 무리하지 않고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수련합니다. 자, 이제 엉덩이를 벽에 대고 나비 자세로 앉습니다. 두 발을 모읍니다.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꾹꾹 누르며 마사지합니다. 가볍게 근육을 좀 풀어주세요. 자, 이제 손으로 발을 잡고 몸을 흔들흔들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고관절을 웜업합니다. 이제 상체를 길게 늘리고 그대로 숙여서 내려갑니다. 배꼽을 발 가깝게 가져옵니다. 척추를 길게 늘린 상태로 내 유연성이 허락한다면 턱을 바닥에 대도 좋아요. 숨을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상체를 일으킵니다. 이제 무릎을 세워서 발을 바닥에 대고 말라사나 자세에서 만나요. 엉덩이는 벽에 기대고 척추를 길게 늘립니다. 두손 가슴 앞에서 모으고 팔뚝으로 허벅지 안쪽을 살짝 밀어 고관절을 조금 더 열어주세요. 호흡을 이어갑니다. 셋, 둘, 하나. 자, 이제 손바닥을 짚으며 팔을 앞으로 뻗습니다. 무릎은 매트 넓이, 아기 자세, 발라사나. 상체를 숙여 두 팔을 앞으로 뻗습니다. 마시는 숨. 내쉬는 숨. 자, 어깨를 앞으로 움직여 스핑크스 자세에서 만나요.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립니다. 발은 골반 넓이, 하체로 바닥을 견고하게 누릅니다. 팔뚝을 바닥에 대고 팔꿈치와 어깨는 일직선을 유지합니다. 가슴이 말리지 않도록 활짝 열어주세요. 어깨는 귀에서 멀어지도록. 오늘은 긴 호흡으로 이어갈 거예요. 세번더 호흡합니다. 손을 모아 삼각형 모양을 만듭니다. 왼무릎을 접어서 들어올리고, 왼손을 뒤로 보내 왼 발등을 누르며, 왼 허벅지 앞쪽을 늘립니다. 손가락이 앞쪽을 바라보도록 이때 상체가 무겁게 가라앉지 않도록 오른 팔뚝으로 바닥을 꼭 밀어내 근육을 사용해 주세요. 어깨가 툭 튀어나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계속해서 호흡을 이어갑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풀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오른 무릎을 접어 들어 올리고, 오른손을 뒤로 보내 발등을 누르며, 오른 허벅지 앞쪽을 스트레칭합니다. 마찬가지, 상체 무겁게 가라앉지 않도록, 왼 팔뚝으로 바닥을 꾹 밀어주세요.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발등을 조금 더 눌러봅니다.
내가 가능한 만큼만 수련하세요. 깊은 스트레칭입니다. 잡은 손을 풀어주세요. 손바닥을 가슴 옆에 대고 바닥을 꾹 밀어내며 다운독 자세에서 만나요. 오른 다리를 높게 들어올립니다. 3레그독. 이 오른발을 양손 사이로 가져오세요. 왼 무릎을 매트로 내립니다. 척추를 먼저 길게 늘려주세요. 마시고 내쉬고 두 팔 머리 위로 들어올려 두 번째 손가락만 남긴 채로 깍지를 낍니다. 팔을 뒤쪽으로 살짝 더 멀리 보내며 골반을 조금 더 낮춰보세요. 숨을 마시고 내쉬고 팔을 풀고 내립니다. 트위스트. 왼손 바닥을 짚고 왼무릎을 접습니다. 오른손을 뒤로 돌려 왼발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잡은 발을 엉덩이 쪽으로 당겨주세요. 왼쪽 허벅지 앞쪽에 강한 자극이 느껴질 거예요. 나의 긴 호흡으로 자극을 느끼는 부위로 숨을 불어넣습니다. 마시고 내쉬며 잡은 손을 풀고 발을 내립니다. 왼무릎을 들어올리고 오른발을 뒤로 보내 다운독. 왼다리를 높게 들어올려서 이 왼발을 양손 사이로 가져옵니다. 뒤로 뻗은 오른 무릎을 바닥으로 내려주세요. 척추 길게 늘립니다. 마시고 내쉬고 중심을 잡았다면 두 번째 손가락만 남긴 채 두 손 깍지 끼고 팔을 머리 위로 길게 뻗습니다. 골반을 조금 더 낮추며 골반 주변에 오는 자극들을 느껴보세요. 두 팔을 조금 더 멀리 뒤쪽으로 보내면 오른쪽 장요근에 깊은 자극이 올 거예요. 내 무릎부터 손끝까지 아주 긴 선을 만들어 보세요. 한 번 더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손을 내립니다. 트위스트. 오른손 바닥을 짚고 오른 무릎을 접습니다. 왼손을 뒤로 돌려 오른발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발을 엉덩이 쪽으로 당깁니다. 오른 허벅지 앞쪽에 오는 강한 자극을 느껴보세요. 숨을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풀어주세요. 오른 무릎을 들어올리고 왼발을 뒤로 보내 다운독. 손을 조금씩 발 가까이 가져옵니다. 자, 이제 담요를 준비합니다. 벽 가까이 놓아주세요. 블럭도 앞쪽에 준비해주세요. 자,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왼 무릎을 벽 가까이 담요에 대고 정강이와 발등을 벽에 댑니다. 오른발은 앞으로 가져와 90도가 되도록 바닥을 짚습니다. 중심을 잡고 잠시 호흡합니다.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자, 이제 한 손 한 손 오른 허벅지를 짚으며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왼쪽 허벅지 앞쪽을 스트레칭하고 있어요. 엉덩이와 등을 최대한 벽 가깝게 가져옵니다. 가능한 만큼만. 그리고 호흡을 이어가세요. 좌골뼈가 뒤를 향하지 않도록 골반 경사 주의하고 꼬리뼈를 살짝 말아 넣어주세요. 왼쪽 허벅지 앞쪽에 자극, 복부도 집어 넣어주세요. 다시 한번 골반 경사되지 않도록 꼬리뼈를 말아 넣어주세요.
손으로 벽을 짚어도 좋아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자, 이제 두 손 블럭을 짚습니다. 그리고 오른발을 조금 더 앞으로 뻗어주세요. 런지 자세를 하듯이. 나의 오른 발목과 무릎이 일직선 상태를 유지합니다. 골반을 조금 더 낮출 거예요. 내가 중심을 먼저 잡습니다. 블럭에 너무 체중을 많이 실지 마세요. 한 손 한 손 내 오른 허벅지를 짚습니다. 그리고 상체를 세워주세요. 왼 허벅지 앞쪽에 오는 자극, 오른쪽 고관절에 오는 자극을 동시에 느낍니다. 마시고, 내쉬고. 왼 허벅지 자극을 충분히 느끼면서 두 팔 머리 위로 들어올립니다. 두 번째 손가락만 남기고 벽을 향해 팔을 쭉 뻗어보세요. 나의 왼쪽 무릎부터 허벅지를 지나 복부, 가슴, 팔까지 길어지도록. 숨을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깍지 풀고 손을 내립니다. 블럭을 짚습니다. 그리고 블럭을 다리 옆으로 가져와 오른쪽 고관절을 활짝 열었다가 중앙으로, 열었다가 중앙으로, 열었다가 중앙으로 웜업합니다. 이제 비둘기 자세를 하듯이 무릎을 접어 다리를 바닥으로 내립니다. 오른 발목을 당겨 무릎을 보호하고 내 오른 정강이와 매트 좁은 면이 평행이 되도록, 몸이 틀어지지 않도록 골반 중립을 유지합니다. 가슴도 앞쪽을 향해 있어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상체를 조금 더 세워보세요. 호흡 멈추지 마세요. 무리하지 않습니다. 두 손 조금 더 뒤로 뻗어 가슴을 열어내며 깍지를 끼고 머리 위로 들어올려도 좋습니다. 팔을 들어올렸다면 벽과 최대한 가까워지도록 그대로 높게 들어올려 보세요. 마시고 내쉬고 팔을 내립니다. 상체를 숙입니다. 잠자는 비둘기 자세.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이마를 그 위에 얹습니다. 또는 블럭을 가져와서 이마 아래에 받쳐도 좋아요. 오른쪽 힙, 허벅지에 자극이 올 거예요. 긴 호흡을 이어갑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블럭을 잡고 오른 발바닥을 바닥으로 가져옵니다. 무릎을 세워주세요. 하프 스플릿, 골반을 뒤쪽으로 밀어 동시에 오른 무릎을 펴고 발목도 당겨주세요. 척추를 길게 세우고 계속해서 호흡을 이어갑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상체를 숙입니다. 손은 바닥을 짚어도 좋아요. 배와 허벅지 가깝게, 더 가능하다면 팔꿈치를 바닥으로 내려도 좋습니다. 오른 다리의 아랫면을 자극하고 있어요. 깊숙이 숨을 불어넣습니다. 상체를 일으키며 오른 무릎을 접고 블럭을 잡습니다. 오른발을 조금씩 앞으로 뻗을 거예요. 블럭의 높이가 좀 필요할 겁니다. 오른 다리를 천천히 앞쪽으로 뻗습니다. 담요의 높이로 인해 엉덩이가 좀 들릴 거예요. 오른 엉덩이 아래에 블럭 하나를 놓아주세요. 척추를 곧게 세우고 그대로 호흡합니다.
나에게 맞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주세요. 자, 이제 두 팔 머리 위로 들어올립니다. 깍지를 끼고 팔을 최대한 뒤로 보내 벽을 향해 쭉 뻗어보세요. 왼쪽 당뇨근에 정말 강한 자극이 느껴질 거예요.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깍지를 풀고 팔을 내립니다. 다리를 천천히 풀 거예요. 엉덩이에 블럭을 치우고 다시 양손으로 블럭을 잡고 엉덩이를 살짝 들어올립니다. 왼발을 틀어 바닥으로 내려놓고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틀어 바닥으로 내립니다. 왼다리를 앞으로 가져와 다리를 가볍게 털어주세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이제 무릎 꿇은 상태에서 오른 무릎을 담요에 대고 정강이와 발등을 벽에 댑니다. 왼 발바닥은 앞으로 가져와 무릎을 세우고 90도가 되도록 바닥을 짚습니다. 중심 잡고 호흡합니다. 척추 길게 늘리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충분한 호흡을 통해 몸이 받아들일 시간을 주세요. 이제 한 손 한 손 왼 허벅지를 짚으며 상체를 일으킵니다. 엉덩이와 등, 벽 최대한 가깝게 가져옵니다. 오른쪽 허벅지 앞쪽을 스트레칭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꼬리뼈가 뒤를 향하지 않도록 골반 경사 주의하고 꼬리뼈 살짝 안쪽으로 말아넣고 복부도 집어넣어주세요. 배꼽 척추 쪽으로 계속해서 끌어당깁니다. 손으로 벽을 짚어도 좋아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자, 블럭을 잡습니다. 네, 왼발을 조금 더 앞으로 뻗어주세요. 런지 자세 하듯이. 왼 발목과 무릎 일직선. 골반을 조금 더 낮춥니다. 발바닥으로 바닥을 꼭 밀어내며 중심을 잡아주세요. 한 손 한 손 허벅지를 짚으며 상체를 세웁니다. 오른쪽 허벅지 앞쪽의 자극을 느끼며 조금 더 골반을 낮춰보세요. 마시고 내쉬고 두 손 깍지를 낀 채 높게 들어올립니다. 벽을 향해 두 팔 쭉 뻗어보세요. 나의 오른 무릎부터 허벅지를 지나 복부, 가슴, 손끝까지 아주 긴 선을 만들어보세요. 숨을 마시고 내쉬고 깍지를 풀어주세요. 블럭을 다리 옆으로 가져와서 왼쪽 고관절을 열 거예요. 왼쪽으로 열었다가 중앙으로 돌아왔다가 열었다가 돌아왔다가 열었다가 중앙으로 열었다가 돌아왔다가 왼쪽으로 열었다가 중앙으로 돌아왔다가 왼쪽으로 깊게 열어서 비둘기 자세 하듯이 무릎을 접어 정강이를 바닥으로 내립니다. 발목 당겨서 무릎 보호하세요. 내 왼 정강이와 매트 좁은 면이 평행이에요. 몸이 틀어지지 않도록 골반 중립,
가슴이 뒤틀리지 않도록 앞쪽을 향하도록 합니다.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상체를 조금 더 세웁니다. 엉덩이가 조금 들려도 괜찮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더 내려올 겁니다. 두 손깍지 끼고 머리 위로 들어올려도 좋아요. 벽 가까이 뒤로 길게 늘립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깍지 풀고 팔을 내립니다. 상체를 숙입니다. 잠자는 비둘기 자세.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이마를 그 위에 얹습니다. 또는 이전에 했던 것처럼 블럭을 이마 아래에 받쳐도 좋아요. 왼쪽 힙, 허벅지에 오는 자극을 느껴보세요. 자,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블럭을 다시 세워서 잡고 엉덩이 들어올려 왼 무릎을 세워주세요. 왼 발을 바닥에 댑니다. 하프 스플릿. 골반을 뒤쪽으로 밀어 동시에 왼 무릎을 쭉 펴고 발목을 당깁니다. 척추를 길게 세우고 꼬리뼈에서 정수리까지 길어지도록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상체를 숙입니다. 손은 바닥을 짚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더 가능하다면 골반 뒤틀리지 않은 상태로 팔꿈치를 바닥으로 내립니다. 왼 다리 아랫면에 강한 자극이 느껴질 거예요. 등이 말리지 않도록 척추를 길게 늘려주세요. 상체를 일으키며 블럭을 잡습니다. 왼 무릎을 접습니다. 그리고 내 왼발을 조금씩 앞으로 뻗을 거예요. 블럭의 높이를 이용하세요. 어느 정도 다리를 뻗었으면 왼 엉덩이 아래쪽에 블럭을 놓아주세요. 자세는 언제든 내가 필요한 만큼 조금씩 움직여도 좋습니다. 척추를 곧게 세우고 호흡합니다. 두 손깍지를 끼고 하늘을 향해 높게 들어올립니다. 벽을 향해 쭉 뻗어보세요. 오른쪽 장요근에 정말 강한 자극이 느껴질 거예요. 요추에도 자극이 올 겁니다. 팔을 풀어주세요. 손을 사용하거나 블럭을 사용해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올리고 오른발을 틀어 바닥으로 내려놓고 엉덩이를 왼쪽으로 살짝 틀어 내립니다. 오른다리를 앞으로 가져와서 쭉 뻗습니다. 두 다리 가볍게 털어주세요. 좋아요. 파스치모타나아사나. 마시는 숨에 우리 척추를 길게 늘려 두 팔 하늘로 뻗었다가 내쉬는 숨에 상체를 깊게 숙여 배를 허벅지 위로 가져옵니다. 깊고 긴 호흡을 이어가세요. 나의 종아리, 햄스트링, 골반, 등허리까지 길게 늘립니다. 몸의 뒷면을 자극하는 자세입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고 마시는 숨에 양손 머리 위로 들어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팔을 내립니다.
자, 이제 담요를 치워주세요. 골반과 등허리를 계속 늘려서 이제 쿨링 스트레칭으로 그 긴장을 풀어줍니다. 두 다리를 벽에 기대어 쭉 뻗습니다. 두 팔은 옆에 가지런히 놓고 내 등허리가 편안해짐을 느끼며 그대로 긴 호흡을 이어갑니다. 눈을 감아도 좋아요. 숨을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해피 베이비. 두 다리를 접어서 넓게 벌리고 손으로 발바닥 안쪽을 잡습니다. 고관절을 스트레칭하며 그대로 머물러도 좋고 왼쪽 오른쪽으로 가볍게 몸을 움직여도 좋아요. 이제 두 팔을 옆으로 벌리고 무릎을 모아 왼쪽으로 넘깁니다. 고개는 오른쪽으로, 어깨는 바닥으로 꾹 눌러주세요. 척추를 길게 늘려 디스크 사이사이에 공간을 만듭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두 다리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고개를 왼쪽으로 보냅니다. 숨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이제 벽에서 조금 떨어져 편안한 자세로 눕습니다. 사바사나. 방 안의 기온이 좀 춥다면 저처럼 담요를 덮어 체온을 유지해 주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마지막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더 주의합니다. 팔과 다리는 편안하게 놓인 상태. 내 몸의 긴장도 모두 풀린 상태. 두 눈을 감고 시선을 내면으로 옮겨봅니다. 나의 등, 나의 가슴, 나의 다리. 마시고 내쉬고
자, 이제 무릎을 접고 한쪽으로 몸을 돌려 눕습니다. 서서히 앉는 자세로 돌아옵니다. 눈을 감고 처음보다 한결 편안해진 나의 등허리를 느낍니다. 나의 골반을 느낍니다. 허벅지를 느낍니다. 오늘 깊은 스트레칭이라 좀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수고했어요. 양손 가슴 앞에 모아 합장합니다. 나마스테. 이번 수련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정한 댓글 남겨주셔서 저도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고마워요. 우리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만나요.